오늘 포항 스틸러스의 스타팅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강현무 골키퍼가 출전했습니다. 우찬양, 김광석, 배슬기, 강상우의 포백, 김승대, 채프만, 이석현, 최전방에는 김지민과 이근호, 송승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북현대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황병근 골키퍼가 출전했습니다. 최철순, 최부경, 홍정우, 이용, 신영민, 로페즈, 정혁, 임선영, 티아고, 이동국 선수가 출전합니다. K리그 1 2018 이제 23라운드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현대 전단전 출발합니다. 포항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 라인을 지금 본인 진영까지 내리면서 두 줄로 수비를 좀 단단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아, 양자 네. 연결됐습니다. 곧 빠졌습니다. 오른쪽 이용 진입 오른발 슛 빗나갔습니다. 이용의 오른발 슈팅 라인 나가기 전에 잡았습니다. 왼발 크로스 반대편 길게 머리 맞지 않았고 자 왼쪽으로 빠졌는데요. 그대로 강현무 골키퍼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강현무 선수의 예측이 굉장히 좋으면서 좋은 볼을 수비를 선방해 냈네요. 네. 공격 숫자가 5명까지 보충됩니다.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뒤쪽에서 언더리 왼발 슈팅! 강현무 골키퍼가 품에 안습니다. 잘 빠졌습니다. 로페즈. 자 왼쪽 측면 뛰어들어갑니다. 로페즈. 수비 두 명 사이 뚫었어요. 로페즈. 이동국. 가운데 이동국. 이동국. 이동국 왼발 슛! 빠졌습니다! 강현무의 선방. 공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이근호. 이근호. 오른쪽으로. 강상우. 원거리에서. 오! 자,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전북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그대로 슈팅! 막힙니다! 아, 이번에는 좀 홍정호 선수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있습니다. 예. 자, 잘 빠져나왔어요. 이근호. 이근호. 박스 안쪽 진입.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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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호 슛. 퍼챙. 막아냈습니다. 악정면. 샤브 슛. 올바 슈팅. 골. 선취골. 포항 스틸러스. 이석현. 이석현 선수가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바로 막고 있는 이용. 이근호. 약간 거리 있어요. 슛. 슈팅. 들어갔어. 이근호.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아, 대단한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2대0. 주심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전반전 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홈에서 전북에게 전반전 2대0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아, 전북현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꺼내듭니다. 자, 전북현대가 두 명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상황에서 이제 후반전 시작됩니다. 홍정호 오른쪽 길게 보냈습니다. 이용 발끝으로 밀어줬고요. 측면에서 한교원. 한교원 돌파. 한교원 잘 받아나왔어요. 한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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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어, 막았어요. 자, 일단 바깥쪽으로 밀어냈고. 한교원. 크로스 올립니다. 헤딩. 걸어주고. 김신욱 가운데 악션면. 신영희 슛. 슛. 막았습니다. 아, 지금은 살짝 굴절이 됐는데요. 발끝으로 공을 잡았습니다. 채프먼 맞지 않았고요. 돌아서면 상규환 넘어집니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용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려줍니다. 헤딩 멀리 가지 않았고 다시 찍어샀어요. 헤딩 떠납니다. 습니다 골! 한 골 따라갑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강경원. 한동훈의 만회골 스코어는 2대1. 정말 침착하게 그냥 볼 방향만 살짝 돌려준 볼을 한교 선수 깔끔하게 만회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용의 스로인 측면에 돌려받았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딩 강동슛. 막았어요. 걷어냅니다. 계속해서 지금 측면에서 완벽하게 돌파. 네. 이석현. 자, 이석현 슛. 슈팅. 들어갔어요. 다시 도망갑니다. 스코어는 3대1. 이석현의 멀티골. 오늘 경기만 두 번째. 네. 이용 측면으로 밀었습니다. 한교원. 한교원. 한교원의 크로스. 한교원의 크로스. 잘 올라왔습니다. 김신호 헤딩. 헤딩. 오! 골대를 맞았어요. 걷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비형 미드필드인 신영민을 빼고 또 이승기를 또 공격적으로 놓게 되는데 공격적으로 예. 카드를 지금 모든 선수를 다 이른 시간에 교체 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의 프리킥입니다. 흘려주고 슛! 빗나갔습니다. 로페즈가 한 번에 길게 패스는 정확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포항의 공격 기회 그대로 밀어가는 이선 빠져나왔어요. 잘 빠졌어요. 이석현 이선의 슛 골 해트트릭 해트트릭 이석현 이석현 오늘 경기 세 번째 골입니다. 아 이석현 전북의 공격 크로스 경기 골 한 골 따라갑니다. 이동국의 크로스가 문전 앞으로 깔끔하게 연결되면서 김신욱이 4대2 만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선수들이 시야에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네, 또 특히 뭐 공격수들뿐만이 아니라 수비수들도 클리어할 네. 때 이제 좀 강하게 클리어하기보다 좀 높게 정확하게 좀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승대 빠졌습니다. 완전 이상기 가운데 이상기에 연결됐어요. 이상기 다시 한번 김승대 쪽으로 김승대 네, 슛! 골! 골! 김승대 득점! 아, 두 선수가 역습장면을 네, 들었습니다. 정해진 추가 시간 4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5대2 포항 스틸러스가 전북을 무너뜨립니다. 포항이 실리축구 또 이석현 선수의 해트트릭으로 전북을 5대2로 물리치고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